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얼은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얼굴이 왕창 부은 날에는 화장을 어떻게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붓기 커버하자고 왕창 메이크업 하다가 얼굴이 더 부어 보입니다. 이걸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잘 붓는 체질이기 때문이에요. 뭐 엽떡이나 피자, 치킨 이런 야식을 먹고 잤을 때 다음날 붓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야식을 피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안 먹고 자도 아침마다 붓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종, 특히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의 원인은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소화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누구나 다 아는 천천히 먹기, 소식하기, 밤늦게 안 먹기, 짜게 안 먹기,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오래 꾸준히 유지해줘야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만들려다가 너무 뻔한 얘기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붓는 스트레스를 더 빠르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얼굴 붓기 잡아내는 10분 운동법. 정체된 소화기를 운동으로 자극시켜 뭉친 혀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어 붓기 제로, 혈색 있는 예쁜 얼굴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운동 후 더 붓는 경우가 있고 해당 영상과 같은 코어 위주의 저강도 운동으로 복부에 정체된 열과 노폐물을 풀어주어야 빠르게 붓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붓기가 이 속도로 완화된다면 아침에 이 운동 10분 해주면 이 속도로 완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지만 오늘의 미모 열리를 위해 10분만 투자해서 상쾌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시작! 차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준비해줍니다. 코로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내쉬며 배꼽과 아랫배를 쑥 집어넣어주세요. 천천히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 순환을 도와주는 플랭크입니다. 손은 깍지, 팔꿈치는 어깨 너비로 바닥에 두고 두 발 어깨 너비, 다리는 쭉 펴주세요. 날개뼈 사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밀어주기, 허리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말아 엉덩이 꽉 조이기, 이 두 가지 힘 놓치지 않게 집중하며 30초 버티겠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대로 한쪽으로 오픈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어깨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밀어내며 한 손은 하늘로 계속 뻗으며 30초 버티겠습니다. 10초. 20초. 반대편 진행하겠습니다. 10초. 20초. 30초. 가운데로 돌아와 손 모아 이마 대고 아기 자세, 온 전신의 힘을 풀어 한숨 쉬듯 다섯 번 천천히 호흡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막힌 소화기의 운동을 도와주는 업그레이드 플랭크입니다. 앞 동작과 마찬가지 플랭크 자세 준비, 호흡 마시며 엉덩이 쭉 올렸다가 내쉬며 어깨 높이까지 내려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들겠지만 내려오지 말고 떨어진 날개뼈 올리고 엉덩이 조여 재정비, 트위스트 플랭크 들어가겠습니다. 엉덩이가 옆으로 누울 때마다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그대로 엎드려 전신에 힘을 풀어 한숨 쉬듯 다섯 번 호흡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사이드 트위스트입니다. 구석구석 움직이지 않아 쌓인 노폐물을 뽑아버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준비, 호흡 마시며 손을 쭉 뻗었다가 내쉬며 엉덩이 들면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비틀어주세요. 힘들겠지만 참고 해주세요. 금방입니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편하게 앞바다리 하고 앉아 평온하게 다섯 번 호흡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로 두 무릎을 접어 허벅지와 복부를 최대한 붙인 뒤 발목을 잡아줍니다. 몸을 동그랗게 말아 10번 굴리겠습니다. 마시면서 누웠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 깍지 껴 발바닥 한쪽을 잡은 뒤 무릎을 펴줍니다. 10초 버티겠습니다. 10초. 반대편 진행하겠습니다. 10초. 마무리 앞바다리 앉아 처음과 같이 코로 들이마시며 복부 내밀었다가 입으로 내쉬며 복부를 수축시켜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고하셨습니다.